식탐이 많아가지고 외부로 오면서도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아까 안경 낀 사람이 급하게 화장실 예, 부탁드린 게 저였습니다.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는지 예, 좀 급하게 옷을 세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 구원 받으신 분 계시죠? 같이 예, 제가 이제 또 앞에 쓴 것은 어저께 첫날 그 일본 협회 휴하신 분 중에 그 일본 가나세라 그래서 우리 한글 세야듯이 그냥 일본 가나를 쓰시는 세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한날 그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던 아홉 개의 부채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원로 선생님께 한 자루 하나 드리고 그래가지고 아홉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회장님 괜찮으시면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진행해서 나눠드려도 될는지요? 네. 예, 회장님 하시기에는 또 차 아니고 그래서 좀 일단 재밌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. 시작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. 퀴즈를 하나 내서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께 첫 번째 부채 전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채는 지난 그날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작은 장식용 부채인 것 같습니다. 그 가나세 하시는 선생님의 이름은 이가라시. 우리 한자로 치면 50. 그러니까 두 글자죠. 예. 매산자 밑에 바람풍자가 남이죠. 남. 예. 진눈깨비 남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가라시라고 하시는 선생님인데 92세이십니다. 그리고 우리 나이로는 94세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이분이 임파선 암이 오셔가지고 사실 몇 해 전에 수술하시고 항암하시면서 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. 그래서 한국도 오셨는데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더랬습니다. 근데 오래 배웠더니 얼굴이 처음 딱 멀리서 봬도 좋아하셨어요. 건강이 대단히 좋아지셔서 예, 뭐 하여튼 대단히 반갑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반가웠었습니다. 그래서 부채를 써오셨던 것 중에 자그마하지만 기념이 되실까 생각이 됩니다. 부채는 아마 조금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펼쳐보지 않아서 옛날 잠시 휴게실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. 낙관 쪽에 야,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때는 한자였던 것 같은데 아마 장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예, 간단히 예,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퀴즈 되겠습니다. 안시런분은 손을 드시면서 구호를 외치셔야 됩니다. 뭐라고 외칠까요? 진석이라고 외치겠습니다. 회장님 와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다 보이니까 저희들이 와서 아주 좋은 그 경치를 보러 산을 올라갔습니다. 그죠? 케이블카를 타고 자, 그 케이블카를 타고 간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교수님 비켜 저 답이 있습니다. 지도였습니다. 뭐 진석이라고 외치셔야 된다. 아 역시 기억하시기 힘드시죠? 여기 있습니다. 예, 진석이라고 외치셔야 됩니다. 성현. 예. 성현이라고. 이명 교수님. 예. 와, 학고다산 맞습니다. 예, 학고다산 맞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역시 마지막에 그 인사 말씀하시는 이 주인공 맞으시네요. 예. 바다로 가야 됩니까? 아니다, 던져드릴게요. 농담입니다. 농담입니다. 자, 멀어지죠. 여기 있습니다. 제 어깨. 제가 야구를 좀 오래 했습니다. 아버지는 국가대표 야구 선수였어요. 제가 공을 던지면 아닙니다. 농담입니다. 대단하겠습니다. 제가 상이라면은 이제 백두산까지 갔습니다. 자, 일로 오십시오. 일로 오십시오. 지금 가는 데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자, 앞을 서시고요. 제 뒤에 서 계십시오. 걸리구나. 빨리 서십시오. 서십시오. 자, 일단 네, 이명 선생님이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주민등록증 주십시오. 안 가졌어. 해외에 나와서 주민등록 갖고 다니는 건 어디 있습니까? 아, 정답입니다. 주민등록증을 해외에 가지고 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. 분실하면 대단히 불편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권 이외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예, 그것도 하나. 맞았으니까 한 개 더 주세요. 제세 공과금이 별도로 그것도 한 개 맞았으니까 한 개 더. 자, 귀중한 남원에서 받은 이 남원에서 일본까지 온 사탕을 보상으로 드리겠습니다.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도망하시려고? 내가 전에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괜히 손을 들고 또 당했어. 그게 수상 소감입니다. 제가 참 이런 수상 소감 들으려고 제가
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, 용서해 주십시오.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.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. 예, 오늘 저희들이 간 계곡의 이름은 예, 오늘 저희들이 구경을 잘한 계곡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아이 뭐 두 개 같이 가져가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예? 진수이로 외치셔야 됩니다. 전. 진수! 자, 예, 우리 지명 윤희 선생님. 오이라세 계곡. 오이라세 계곡이 맞습니다.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니었고요. 예, 확인차 되었던 질문입니다. 저희들이 그 버스가 이제 쭉 호텔로부터 칼데라 호수까지 올라가면서 네 군데의 전반부에 네 군데의 아주 좋은 경관을 가지는 곳을 지정해서 버스 다니고 거기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정말 놀라워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.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저희들이 버스를 내린 곳에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? 한자로도 좋습니다. 버스를 내려서 내리자마자 뭐가 있었죠? 그 생각해 보시면 한자로도 좋습니다. 한자 두 장만 말씀해 주셔도 일본어로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자료를 찾으셔도 좋고 사진에 찾으셔도 좋습니다. 어쨌든 가장 진석이라고 빨리 외치시면 진석! 예, 창공 김선생. 예? 오호? 호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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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! 아, 어렵습니까? 한자가 뭐 이렇게 바위가 크다란 게는 옆으로 되어가지고 진섭, 예, 우제, 이문기생님. 예? 예? 오호왕, 오호왕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 뭐, 예, 음악처럼 사람이 살도록 이렇게 뭐 위에 하나 크다란 게 그 바위 같은 게 걸쳐져 있고 밑에 뭐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더라 했습니다. 아, 역시 이러시죠.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사실은 잘 그대로 네, 각인 바로 저장은 잘 되진 않습니다. 우선은 모양은 알지만 이름들을 외우기가 참 힘들죠. 그래서 행단에 오면 아 내가 어디를 갔는지 지방 이름을 잘 모릅니다. 네,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, 돌로 되어 있는 집이란 뜻을 가져서 아니, 빨리 답을 먼저 못 맞으시면 질문된 사람이 진짜 야 임마 그것도 문제라고 내놔 이런 욕을 듣게 됐습니다. 예전에 한번 그 공무원 문제에 역사 문제를 내는데 아주 정말 그 역사 교과서의 구석에 있는 문제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난이도 때문에 골탕을 먹인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러자 뭐 인터넷에서 강의를 80만이 듣는다든가 하는 유명 강사가 강의 시간에 졸지에 막 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골들 교수들 너가 풀어봐라 이 문제 맞출 수 있는가 부터 해가지고 예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. 예 김 선생님 아까 5호라 그러셨던데 예? 석태? 석태? 아 땡 진서 네 진서 석거 석거 땡 근육하고 있습니다. 석거 석태 하이 진서 석호 정답입니다. 이신호도 예 돌로 만들어진 돌의 집이란 뜻의 석, 노,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예 축하드립니다. 불편하니까 대신 아 그렇게 안 됩니다. 소환이 지금 불편해서 불편하십니까? 아 불편하십니까? 예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은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좀 썼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가지고 계신 일본 N이 있으시죠? 일본 N이 있으십니까? 아니면 한국 돈도 좋습니다. 돈의 끝 두 자리가 가장 큰 숫자 한번 불러보십시오. 돈의 끝 두 자리가 가장 큰 숫자 돈 안 가지고 계십니까? 자 99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습니다. 두 자리이니까 진태의 끝 두 자리가 가장 크신 분 한번 자기가 제일 크다 하시는 분 자신있게 한번 불러보십시오. 예? 88 아, 18 가지고는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. 아, 별로 관심 없으시네요. 아이, 그 카드 선물 안 받으시겠다는 것 같습니다. 예? 99입니까? 99! 자, 99, 1000원짜리 99입니다. 1000원짜리 99는 일본의 100엔짜리의 99와 비슷하니까
자, 이보다 큰 집회로 구고 계십니까? 자, 파티보 열 번까지 세겠습니다. 하나. 진짜 누굽니까? 파티보. 둘. 천원, 천원짜리로. 셋. 넷. 다섯. 5천원짜리. 여섯. 85. 일곱. 여덟. 85. 만원짜리. 아홉. 97. 열. 자, 99 당첨. 예, 99 당첨. 아, 이 제가 천행짜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천원짜리로 막 바꾸려고 그랬거든요. 자, 아,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감사합니다. 아, 이것도 내가 주제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천원 벌었습니다. 사회하고. 전에 이 천행짜리 정도 나올 줄 알고 했는데. 천원 5,000원 예. 뭐, 주소금. 금... 구구 있습니다. 만원짜리 구구. 어, 그럼 만원짜리 구구. 아, 이거, 이거 뭐 주소. 받았습니다. 저 있어. 자, 만원짜리 구구 오빠 보겠습니다. 해! 아싸! 야, 이거,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. 10만원, 10만원. 아, 받으셨습니까? 하나. 아, 맞습니다. 하나 드렸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어서 진 선생님께서 나머지 부채가 다섯 개 있습니다. 진 선생님께서 뭐 일단 좀 배려하셔서 진행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